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원한 고향인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고향입니다. 그릇될 수 없는 성경의 말씀은 천국에 관한 우리의 소망을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살아남은 성도들보다도 지금 막 죽어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는 더욱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이 와서 고향에 불려가기 전까지는 성경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천국은 현실적인 장소라는 것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천국은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계셨던 하나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승천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의 말씀에는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좌정하고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현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각각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반드시 어딘가 구체적인 장소로 가신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근거 없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현실적이며 형태가 있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성경은 세 종류의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기권의 하늘이며, 두 번째는 은하계의 하늘이고, 세 번째는 셋째의 하늘입니다. 성경의 셋째 하늘이라고 기록된 그 셋째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창공입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하늘은 소위 별들의 창공, 곧 각종 별과 은하계가 찬란한 그러한 은하계가 찬란히 비치는 하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에서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주님의 날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늘의 하늘 또는 제3의 하늘이 그곳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는 셋째 하늘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지상에 살다가 죽어가면 그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의 사망을 경험함과 동시에 하늘로 올라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완전 무결하고 영원한 천국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 이후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거하는 집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성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또한 활동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천국이 안식의 장소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취한다고 해서 활동도 하지 않고 게을리 앉아있기만 하는 곳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이처럼 활동이 없다면 천국은 곧 실증이 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성도들이 밤낮으로 그의 성전에서 섬기게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의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지상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제약적 요건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고통의 스트레스나 어려움이나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장애 요인들과 방해 요인들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기쁨과 마음의 만족함이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천국에 우리 모두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고향 천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먼저 간 성도들도 이제 앞으로 그곳에 갈 성도들도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사모하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결코 거짓이 있을 수 없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곳이고요. 그곳은 실제 장소입니다. 주님 앞에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애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